하시죠. 자, 팀들이 그래도 빨리 준비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맵 밴픽에 시간이 걸렸을 뿐인데, 자, 뉴라이프와 데일리온 게임즈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복수전이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되게 치열한, 그렇습니다. 네,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첫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좀 가늠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같은 팀이 만났더라도 맵은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해안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경에서 서로 이 정석을 겨뤘던 팀들이 이제 해안선에서 또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기본의 기본인 국경 맵을 한번 겨루어 보았다면, 자,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네, 추가된 맵중 하나인 해안선에서, 자, 얼마나 또 신규 맵들 가능한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신규는 아니지만요, 완전 신규는 아니지만, 자, 신규 맵들을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 프로리그를 비추어서 본다면은 이 지역도 뭐 크나큰 연구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미라이즈라든지 이런 저런 팀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아예 안 나온 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시즈가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이제 맵 연구를 시도하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맵에 대한 연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번 시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이 해안선 자, 무난하게 2층을 먼저 막아주고 있습니다. 특정 팀들은 아예 1층만 막아주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데 자, 2층 일단 펜트하우스와 영화 감상실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자, 발키리 카메라 나무 쪽에 하나 잘 설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국경에 무기고가 있다면은 또 이제 해안선에는 펜트하우스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인 맵인데, 자, 이 해당 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스퍼 선수의 버기 예. 지금 계속해서 드론을 굴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바로 앞에 있는 문을 향해서 진입을 해서, 그렇죠, 이거 미라골 쪽이 깔리퍼파는 위치, 그리고 침대 뒤편에 있을 만한 방어팀들 위치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또 쳐올릴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일단 공주림 선수가 펜트하우스 쪽 창문에 빠르게 붙어줬고요. 자, 어어? 서바이트? 제스퍼 선수가 잡아냅니다. 어어? 자, 그래도 서바이트를 노리려고 튀어나오는 방어팀을 그래서 블랙비어드가 엘라 커트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랙비어드가 계속해서 매달려 있기는 한데, 이거 지금 크레모아가 설치가 돼 있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발키리가 VIP 라운드에서 1킬 자, 데인지레로 이거는 예이거가 밖으로 튀어나가다가 사망합니다. 2층 복도에 계속해서 밴딧이 대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라가 계속 이 거점을 지켜주는 가운데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설치 각도를 잡으러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죠. 블랙비어드 자, 이거 근데 섬광 자체는 맞지 않았지만 지금 소리 이명 증상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 설치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발키리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진 못하고요. 서마이트가 각을 잡아주러 갑니다. 자, 오히려 지금 콩조림 선수 원격제어 발키리를, 그렇죠. 폭탄! 아, 서마이트에게 약간 정신 팔렸다가 마무리되고 그렇죠. 블랙비어드 이제 설치 들어가죠. 원격제어 아, 폭탄. 자, 이제 터틀 이거 이제 창문 열고. 미라가 못 봤던 것 같죠? 아, 일단 헤드샷 내지만 블랙비어드 상대로는 안 되죠.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블랙비어드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볼 수는 없는 지점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레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섬광탄의 이명 증상 때문에 네. 들어온 거를 콜을 못 했던 것 같죠? 자, 일단 되게 교과서적으로 정말 서마이트의 바레스 포격도 쓰지 않고 그냥 펜트하우스 쪽 러쉬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 0으로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승리를 먼저 가지고 있는 데일리업 게임. 자, 이 리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도 봐야죠. 일단 뉴라이프와 데일리온 게임 오늘 앞서서 맞붙었던 결과로는 정말 주거니 받거니 상당히 호각의 경기였는데 자, 블리츠 꺼내들면서 레키 선수 한번더 자신의 템포대로 경기를 끌고 오겠다라는 의미죠. 저.
자, 목표 지점은 역시나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공격팀에서는 오히려 이제 벅과 블랙비어드가 안 나오고, 아 근데 사실 이제 벅이 안 나온다는 건 뭐 이해는 하지만은 블랙비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제 블랙비어드가 아무리 방패가 하향을 당하고 하향을 당해도 정말 이 프로리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렇죠. 블랙비어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력과 결국 피킹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좀 더 안전한 피킹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을 계속해서 높이 사는 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블리츠를 쓰기 위해서 조합 자체를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제 블랙비어드를, 8방 미니어였던 블랙비어드를 지금 뒤로 제치고 쓸 만큼 어떤 전략을 가져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맵도 바로 앞에 지나간 거 리전이 보면은 리전 튀어나가면서, 아 근데 못했고 라펠 소리? 위험했죠. 라펠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오죠. 자, 났습니다. 근데 가는 자, 거 오히려 지금 보나요? 아 근데 여기 트위치 드론에게 위치 드러나고요. 자,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거 때쳐도 알고 있기 그전?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했죠. 서로 상처 입히는 선에서 끝이 났는데, 자, 시구. 그리고 지금 히바나가 진입한 것처럼, 아 이걸 원래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그 별장보다도 더 심각하게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대각 선방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예이거가 두 명까지 잡나요? 예이거가 두 명째까지 잡아냅니다. 아 2층 복도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블리츠 잡아내고 뛰어내리면서 떼처까지 처리를 해버리죠. 아 이걸 또 정보력의 힘이. 자, 뉴라이프 선수들 지금 움직임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지 조차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블리츠를 활용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플레이 보여줬었습니다만 리스크가 매우 컸고요. 아 이걸 또! 희망하나 그래도 잡아내고요. 예이거 뛰어내리면서 바로바로 에임을 하지 못하던 증상이 있었습니다만, 자, 히바나가 빈사 상태긴 하죠. 조금 민망한 싸움이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예고를 잡아내주면서, 하지만 저 철조망 같은 경우에도 파세탄이 남아있나요? 그렇죠, 파괴탄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파괴탄 아직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네, 잡아내줘야 될 텐데요. 자, 고독 처리해버리고, 오! 방금 애쉬 머리가 살짝 사역하고 있던 트위치 앞으로 지나갔는데, 자 이제 콩조림 선수 계단 아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1킬. 다시 한번 마피킹 아, 시도를 하는데 발키리가 여기서 또 킬 만들어주고요. 자, 원샷을 시도해봅니다. 오, 스모크 빠르게 잡아내는 양송이 선수. 잡아내고, 오, 두 명. 오, 아 이것이 파마스다. 희망편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간 22초. 아 이거 자, 지금 이런 상황은 가나요? 오히려 지금 빠르게 과감하게 공격팀인 트위치가 도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일단은 재장전 한번 하고, 자 남은 시간 8초. 리전 잡. 아 그렇죠. 순간적으로 에임을 돌렸습니다. 다른 것 보는 그 타이밍에 들어오는 리전이 결국 이 트위치의 폭주를 막아내고, 자 라운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라이프 쪽에서 어차피 지금 당구장 쪽을 통해서 반대편에서 진입을 할 거였으면 사실 먼저 진입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니면 이제 뭐 블랙비어드가 존재한 상태에서 블랙비어드 위로 올리고 그 양옆으로 나오는 크레머를 대처를 해주면서 압박을 주는 동시에 물담배빵과 수족관을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선택과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격 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약간 자신들이 선택한 블리츠로 인해서 약간 자승자박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블리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계단으로 최대한 천천히 올라갔지만 블리츠가 천천히 와봤자 블리츠거든요. 그렇죠. 자, 대기하고 예의고하게 두 명이 끊기고 거기서부터 특히나 블리츠를 고른 만큼 이 블리츠 최대한 활용하는 그림이 나오면 좋긴 한데 그게 나오지 못했고요. 너무 어이없게 잡혀버리면서 준비했던 전략 보이지 못하고, 자 2대0 리드를 허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카님 해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리츠를 오히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간지 모른다기보다는 해당 이제 블리츠를 제외하고 블리츠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오퍼레이터들 그 오퍼레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감이 안 잡힌 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에 반면에 데일리온 게임 선수들은 지금 그렇죠 반대편을 조금 널찍하게 잡아 들어가고 있지만 천천히 조여갑니다. 자 상대방이 숨어있을만한 지역에 조금씩 압박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DJ 부스 중심으로 펜트하우스를 다시 한번 감싸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아마 어지간하면 야외 발코니를 통해서 자 원형 소파방 진입 준비를 하고 VIP 라운지로 준비를 하고 홍조린 선수의 블랙비어드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그리고 서마이트 분명히 외벽 쪽 폭파 시도할 거고요. 자 아까는 외벽 저기 폭파 시도조차 필요가 없었지만 자 그래도 이번엔 콩조린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뮤트가 아예 대놓고 이동식 방패를 설치해놓고 샷건을 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사운드는 차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 근데 이거 아 생각보다 지금 진입이 너무 안 되고 있죠? 슈탄 하지만 이동식 방패가 안 깨졌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아군들도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드론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이 아무것도 안 걸려진 상태로 홀딩이 20초 이상 지나갔습니다. 밟아요. 자 그러면서 밴딧까지 처리해내는 밴딧과 애쉬 서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 대치하다가 밴딧 처리 당합니다. 약간 뮤트가 누워있으면서 발이 보였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그리고 복도를 클리어하는 걸 확인하니까 바로 서마이트 자 진입 준비하고요. 조금씩 진입해주고 있는데 아 이거는 좀 미라도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압 사격 이어지고 있고 예거도 고개 내밀기 힘들고요. 자 엘라가 자, 이제 올라옵니다. 벤타 선수 진탕지로에 두 개 몸으로 아! 철점한테 치자마자 깔끔하게 처리되고 오! 2킬째 이거죠! 아 반대쪽을 좀 뚫으면서 들어간 거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기서 서마이트까지 부상 하지만 포카리 선수도 그쵸, 부상이고 근데 이거 좀 너무 걸리죠? 자 그래도 엘라. 손 선수의 미라가 차분하게 두 명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엘라가 한 명 더 처리하면서 자 이렇게 2대2 상황 나옵니다. 폭탄 해치 장치가 정말 안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잡아냈죠? 이러면 들어가서 자 엘라가 서마이트 처리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아 서마이트가 그렇죠. 56으로 아 멀록 선수 이거는 정말 부상에서 일으켜준 그 보답을 톡톡히 합니다. 검은 골 통해서 미라 이게... 엘라 다 처리해버리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다 만약에 엘라의 진탕 지뢰가 던질 게 남아 있었다면 이거 설치하다가 시간 네. 없는 상황에서 지뢰 던진 거에 터지면은 순식간에 풀리면서 자동으로 패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선택 순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 라운드 가져오고 3대0. 아 이거는 역시 아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맵에 대한 숙련도의 차이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안선에서 적어도 이 해안선에서만큼은 데일리온 게임즈가 훨씬 더 편해 보이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뉴라이프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팀도 있고 이 팀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1팀이 워낙 국경 쪽으로 그러니까 뉴라이프 하면 사실 국경 쪽으로 강하다는 인식이 워낙 많은 팀이거든요. 네.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1팀이나 2팀이나 국경에 대한 전략을 흡수하고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데일리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신생 그나마 뉴라이프에 비교하자면은 신생팀이다 보니까 정말 가능하면 신규 맵에서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맵에 대한 새로운 맵에 대한 연구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하는 맵이 있는 만큼 또 다른 맵에서는 연습 시간이란 게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자 콩준 선수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2층 지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1층 선라이즈 바에서 상대방의 진입을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당구장과 물난배빵. 자, 여기도 블랙비어드가 정말 매달리기 좋은 장소거든요. 일단은 스모크 체력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자, 리전 뒤로 이탈하는데 그 뒤를 애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미라거울을 좀 많은 미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블랙비어드한테 생각보다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모크 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자, 일단 공격팀 이번에는 조금씩 잘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미라 대신 대표 디나의 함정 3인방이 나온 거거든요. 엘라리 네. 나온 건데 자, 어느덧 시간에 1분 10초가 흐른 상황. 아, 리전이 1킬. 오, 그 엘라가 지금 방어팀 쪽에서 좀 산발적으로 자, 1층에서의 자, 로모 그렇죠, 싸움. 이거 콘조림 선수 근데 너무 달렸죠? 아, 이거는 이제 블랙비어드 뒤로 빼주고 근데 이것도 엘라가 어디 있는지 소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형 넘어긴 하지만 자신의 등 뒤에서 쏜 걸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라이즈에 버기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근데 계단 쪽 보고 있거든요. 볼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아, 엘라가 먼저 쏘면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1층 클리어에도 너무 시간 많이 끌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성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1층, 아, 근데 1층을 이렇게 클리어 하려면은, 거기 뭐 작업을 한다던가. 네.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점이 없는데, 차라리 크레모를 깔아주거나 드론에 한 명이 봐준 상태에서 반대편 선라이즈 창문을 깨고 올라오는 적만 봐주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의미 없이 공격팀 선수들 많이 소비를 했죠. 블랙비어드 이게 왜냐면 미라거울이 없기 때문에 미라거울이 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계단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 발키리와 블랙비어드 서로 체력 교환을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블랙비어드가 더 불리하죠. 자, 가스탄 던지고 발키리가 쪼아주고 시간이 낭비되는 가운데 그래도 잡아줍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3대2 삼광탄. 자, 그럼 7초 남아서 저렇게 뒤로 올라오는 아, 엘라. 자, 일단은 선라이즈로 들어간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미라거울이 있고 한다면은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과 가까울 정도로 선라이즈를 먼저 이제 제거를 하고 뭐 드론이나 선수들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드론을 확인해서 주방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블루바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위로 치고 올라가서 미라거울을 깨주면서 그 앞에 있던 방어팀 요원을 잡는 게 정석이긴 한데 미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라이즈를 그 끝까지 공격팀 요원들을 희생하면서 밀고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 좀 아쉽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1층이 로봇 싸움에 되게 지지부진하게 휘말려든 느낌이고 자, 그러면서 그걸 성공적으로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자, 4대 0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도그는 잉을 선택해주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화끈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아, 또 잉하면은 방금 전 경기에서 베리굿이 차고 별장 네. 차고 쪽을 뚫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데일리온 게임 선수들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도 VIP 라운지만 먹을 수 있다면은 이제 VIP 라운지에서 서바이트를 뚫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층 복도에서 영화 감상실 뚫는 데 있어서도 잉의 연막탄과 칸델라 활용한 강제 설치 항상 가능한 옵션이거든요. 맞습니다. 양쪽 다 꽤나 비교적 칸델라한테 칸델라에 많이 무력화되는 꽤나 좁은 지역이라는 점. 자, 일단 뉴라이프 쪽은 공격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이동식 방패 활용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양측 선수들 대단한 게 경기를 지금 수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양측 다. 네. 정말 피곤할 겁니다. 저 고포커 어쨌든간 하루 만에 종료되는 컵대인 만큼 체력적인 소모도 정말 후반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기서 결국 빨리 끝낼수록 체력을 더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애쉬 일단 소음기 RPC로 인과 함께 진입해 주고 있고 자 똑같이 근데 콩조림 선수 같은 경우는 창을 봐주고 있고요. 지금
그죠. 송 선수가 방금 전에도 같은 지역에 미라로 굉장히 2킬을 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 트위치 드론으로 깨졌죠. 아, 자, 트위치 드론이 검은 거울 잘 제거하러 다니고 있고, 일단 블랙비어드 드론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애쉬가 여기서 먼저 뒤로 돌아오는 레키 선수의 밴드색에 잡혀버리고요. 자, 그리고 홍조림 선수 역시 블랙비어드를 운영하는 선수답게 굳건하게 급식을 창문 봐주고 있거든요. 어, 밴드 또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어? 잡아냈어요. 자, 블랙비 잡고 어, 서마이트 내려오면서 일단 방어팀의 밴드를 처리해주는 상황인데, 자, DOG 이렇게 되면은 일단 3대4 수적인 열세. 그래도 잉이라는 또 트럼프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뭔가 변수는 항상 만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VIP 란지 결국 뚫립니다. 오, 서마이트가 여기서 1킬 잡아내고, 월록 선수 이번에도 자, 게임을 제대로 자, 휘어 잡아줄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포카리 선수 위치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대가선 방향에 있는 지금 서마이트를 잡아내려고 하기에는 지금 제스퍼 선수의 잉이 또 옆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칸델라가 아, 그래도 어, 서마이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예고 들어봤지만 예고 체력만 많이 빠졌고요. 어? 아, 잉 칸델라. 아, 어, 잉이 칸델라가 지금 미스가 났죠. 자, 포카리 선수는 월뱅으로 그래도 연막탄만 잘 던지면 되긴 하는데 포카리 선수 뒤로 밀려나고요. 자, 이 와중에 에... 자, 미라는 영화 감상실 아직 있고, 엘라가 어, 뒤로 아, 돌아. 오! 선수! 아, 양손 선수. 그렇죠. 뉴라이프 가야죠. 아, 각도 정말 깔끔하게 잡아 주면서 2킬. 폭탄의 창을 밀어 또 애쉬가 들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콜 나왔죠. 뉴라이프가 4대 1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가야죠. 4대 0이 됩니까? 일단은 잉 들어오면서 아, 뭔가 저, 변수 늘어봤지만 처리 당합니다. 자, 송 선수가 그리고 미라로 정말 그 오브젝트룸 방어를 정말 잘해냅니다. 굳건하게 미라 거울이 깨진 상태에서도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자, 엘라의 이런 기습적인 로밍으로 자, 4대 1 만들어냅니다. 뉴라이프 여기서부터 이 희망의 불씨를 얼마나 살리면서 DOG 상대로 맞불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매치 포인트인 4대 1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아, 방금 전에 이제 엘라로 사실상 이제 대역 정극을 만들어낸 양송 또 그 전에 국경 맵에서 블랙비어드 상대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블랙비어드를 잡아내면서 연장에 연장을 클러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정말 뉴라이프 선수들 그리고 특히나 양손 선수 집중력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집중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맨 처음 역전의 불씨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모든 팀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또 이번에도 양손 하면서 솔직히 이제 저런 선수가 있으면서 자 가자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또 이제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집중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온 게임스도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5대0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한번 잡혔다라는 그런 생각에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냥 딱 한 라운드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 줘야 되고요. 자, 이 와중에 자칼 골라주고 있는 레키 선수. 자, 하지만 아직 뉴라이프 점수는 3점 차. 데일리온 게임에게 대항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정말로 먼 길 돌아와야죠. 일단은 애쉬가 빠르게 진입해주면서 양송 선수 현재의 이런 추진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드론 돌려주면서 바로 앞에 있는 리전. 어? 자, 바로 잡지 못했어요. 어, 위험했죠. 양송 선수 이번에도 첫 킬을 이뤄내면서 다시 한번 또 가자. 4대 5. 자, 이렇게 또 수적으로 수적인 우위 가져가면은 이제 자칼로 한 명씩 아이녹스로 찍으면서 사냥하면서 상대방을 정말 한 곳에 몰아넣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안선이 정말 자칼을 운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맵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레키 선수의 자칼이 지금 디퓨저 들고 지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버기 일단 1킬. 아, 데일리온 게임스 갑자기 급격하게 이런 갑자기 빨라진 뉴라이프의 템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라이프 거의 각성 중입니다 지금.
아직 엘라가 있고 미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아 이거 렉킨서스 지금 이제 찍죠? 발자국 찍습니다. 아, 일단 한번 그거 주고요. 자, 이거 그리고 지금 롤초 선수가 돌고 있거든요. 아, 근데 돌기 전에 그렇죠. 레키 선수 잡아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로머 처리하면서 변수 제거하면서 아! 와! 실탄으로 미라 처리. 자, 이렇게 지금 얼룩 선수 혼자 지금 복도에 남아 있는데 자, 설치킷을 아직 자, 잡힌 거 알았으니까 아! 그래서 나온 거 알고요. 애쉬까지 에임을 돌린 건 좋았지만 애쉬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키리 그렇죠. 이렇게 4대 2를 허용합니다. 드랍샷으로 양손 선수가 해당 라운드 첫 킬과 마지막 킬을 잡아내면서 정말 팀원들을 북돋아 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4대 2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게 4대 3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제 슬슬 디오지도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뉴라이프의 물결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직접 보는 것과 그리고 해설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보다는 해설하는 게 더 힘들고 해설하는 것보다는 선수를 직접 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감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직접 이런 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 평정심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 떨리고 긴장된 상황일 텐데 자, 그래도 뉴라이프 1층 방어로 돌아옵니다. 지금 차분하게 두 라운드 따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해당 지역도 미라거울이 나오면 참 좋은 지역이기는 한데 자, 미라거울이 나오지 않고 자, 이번에도 리전과 엘라 스모크 정말 요새 핫한 함정 3대장 스모크는 뭐 빠질 수가 없죠 사실. 미라가 없지만 자, 스모크와 리전 발키리로 거점쪽 충분히 막아주면서 사실 이 지점이 뭐 아예 거점에서 안락하게 막을 수 있는 지점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도 그렇죠. 나쁘지 않고요. 자, 2층 펜트하우스 쪽 위로 올라가서 실각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는 않고 있네요. 자, 아 이번에도 또 선라이즈 바에서 콩저리 선수의 애쉬와 예거가 포카리 선수의 예거가 좀 맞붙습니다. 자, 되게 거칠게 네, 거칠게 자, 긁어주고 있고요.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 와, 10호 원격질 폭탄? 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레키 선수. 자, 근데 이거 지금 제스퍼 선수가 방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콩저리 선수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낫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애쉬가 지금 계속해서 피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선라이즈 파에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거가 아 순간적으로 예거가 긁어줬었는데 자, 애쉬도 일단 진입을 시도하고요. 일단 이 와중에 블랙비어드가 리전을 끊어주긴 했습니다. 아 이거 데일리온 게임 선수들 또 지금 집중력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예거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은 다른 데서라도 와야 됩니다. 근데 결국 잡혔고 결국 이렇게 또 잡아내야지 후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가스탄 터지고 있는 가운데 해체 장비랑 활킬가 아 2층에서 그래도 킬 내주지만 자 콩조림 선수가 자, 그래 블랙비어드가 폭탄 해체 장비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죠. 트위치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레키 선수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은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알기는 알 겁니다. 그렇죠. 2대2 상황이죠. 자, 블랙비어드 자 지금 홍조리 선수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뭐 말 그대로 서마이트나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층에서 작업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발키리가 선라이즈 바로 들어갑니다. 아, 어텐션 선수 레키 선수에게 한 번 더 재물이 되고요. 아, 원격제어 폭탄으로 시작해서 1, 2, 3, 키 4킬까지 가져가는데 레키 선수 이번 라운드 정말 제대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 7흑의 주시자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발키리. 아 역시 뉴라이프는 뉴라이프입니다. 지금 호주로 가 있는 1팀 외에도 이게 1군과 2군이 아니거든요. 1팀과 2팀입니다. 역시 뉴라이프는 어느 쪽이든 일단은 뉴라이프 소속 선수들은 정말 끈기와 집중력 대단하다는 거 역시 아 뒤에 이 뉴라이프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자격들이 있는 선수들인 것 같네요 정말. 그리고 확실히 그런 네임밸류 가진 팀 상대로 4대0을 먼저 뽑아냈지만 그 이후로 자 추격 당하면서 이제는 DOG 여기서 4대4 당하면 오히려 기세라는 면에서 자신들이 더 불리해지는 기분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과연 끝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뉴라이프의 정말 새로운 시작일지. 8번째 라운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라가 없습니다. DOG도 여기서 미라 생략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뉴이거는 미라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그냥 리전 조금 더 그냥 내부 안에서 진입을 방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지금 이제 발키리까지도 계속해서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발키리 카메라 활용해서 또 아웃플레이 노리는 리전. 자 근데 이게 정말 뉴라이프 선수들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아 양 또 이번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뉴라이프의 기본적인 특징 애쉬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 정말 빨리 들어옵니다. 아군에게 드론을 통해서 일단은 로미병리가 없는 지점으로 정말 빨리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지금 레키 선수가 이거 확인을 해서가 콘조르 선수가 지금 이 풀테이블에서 반대쪽으로 뛰어나가면 양손 선수한테 잡힐 수 있는 위치고요. 자 그래도 지금 양손 선수가 리전의 고독 치료에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는 드러났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반대로 나가보겠다는 건데 와 레키 선수 레키 선수 지금 아예 물이 올랐죠. 지금 6연킬 리전을 막고 있던 선수도 정말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페어 지점에서 튀어나올 생각을 하지 하면서 역시 당구장을 공격적인 진입 하다가 일단 고독실을 한번 밟고요. 자 5대4의 상황에서 뉴라이프 4대4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펜타 선수 지금 그렇죠 실각 잘 봐주고 있습니다. 자 리전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잡았기 때문에 뭐 고독질에 지금 깔아봤자 두 개에서 세 개거든요. 네. 하나 이면 밟았다가 뺐고요. 그렇죠 서마이팅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화 감상실도 뚫리고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방어팀.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레페를 타고 영화 감상실 말고 저 그 앞쪽으로 펜트하우스 쪽으로 해서 창문을 깨주고. 아 조금 더 압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녹스 이거는 서마이트가 보지 않을 생각이더라도 창문을 좀 깨줘야죠. 조금이라도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연막탄 던지면서 들어옵니다. 됩니다. 최 선수 잠복적으로 신경 쓰게 만들어주고 이 와중에 송 선수 지금 플랜 자, 일단 발키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 설치 들어가고 설치 성공했고요. 4대4 자 일단은 밴드시 서바이트까지 잡아주고요. 자 대처 실각 봐주고 있고 와 이거 뉴라이프가 뉴라운드 해버리나요? 자 일단 여기서 레키 선수가 1킬 추가 2킬까지 되나요? 누워있는 건 발견했고요. 저 일단은 체력이 많이 낮은 방어팀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킨 선수 뒤에서 양쪽을 잡혔긴 하지만 송 선수 들어오는 거! 이거? 잡아내고요. 양 선수 지금 빨리 가야죠. 둘 셋 하지만 프로리그 룰이 마지막 이거는... 한 대를 남기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ESL 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쳤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7초이기 때문에 조금은 근데 이거 바로 싸움 바로 들어오는 자칼과 떼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교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애쉬 돌아오면서 그렇죠. 밴드 처리해 줍니다. 아 델리움 게임 측에서 플리즈 제발 약자 나왔죠. 우리도 빨리 자고 싶다. 자,
4대4. 또 여기서 승리한 팀은 그랜드 파이널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양측 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손쉽게 가져간 데일리룸 게임도 정말 대단하지만 또 그걸 악착같이 따라잡는 뉴라이프도 아, 정말, 아세는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자, 4대4 만들어지고, 그렇죠. 한번더 연장전에 돌입하는 듀티. 두 팀이 합쳐서, 뭐, 오늘 22라운드 가나요? 아, 명예와 크레딧 공짜로 안 줍니다. 정말, 크레딧은 둘째치고, 양팀다이 명예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쨌든 양팀다 그렇죠. 뭐, 프로리그에도 이름을 날렸던 클랜이고, 선수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간 이 레인보우 식 시즌에 있어서는 일각에 있는 클랜이라고 이 고포컵에서 그렇죠. 경쟁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1팀 호주 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빛내려고 하는 그 팀들한테 또이팀 또한 힘내줘야죠. 국내에서도. 일단은 머록 선수 카메라 던져주고 자 이번에도 애쉬가 빠른 진입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드론 돌려주고 있고요. 이번에 카메라 조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에 깔려 있거든요. 저거 만약에 못 보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서마이트가 제거합니다. 못 보면 위험할 뻔했는데 바로 잡아치네요. 자, 그 DJ 부스 쪽은 조심해야 되고요. 애쉬와 함께 선라이즈 바부터 들어가는 자칼.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양승 선수가 혼자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리프게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갑니다. 저것도 지금 한번 아이녹스 켰다가 발자국 확인하고서는 또 위로 빠르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아, 현재 아, 별다른 큰 로밍을 돌지는 않고 있는 데일리온 게임. 그래서 가장 멀리 나가 있다고 해봤자 VIP 라운지거든요. 자칼 쓰는 거를 인지하기도 했고요. 자, 애쉬 파괴탄 사용해서 수족관까지 빠르게 가로질러 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아, 그리고 아! 아, 잡혀내고요. 버기 뛰어다니는 벤지처럼 아, 이거 펜타 내버립니다. 선수 또 도망가야 되죠. 뭐야, 또 뒤에 또 뚫려? 이거 케빈의 사이로 또 봐주고 있는데 가스탄 다 들이마시는 서마이트 그렇죠. 자, 가스 아직도 막혀야 오 됩니다. 멀록 선수 우와, 멀록 선수. 원격체 폭탄 어 이거 설마 그 거기다가 자, 우와, 저게 안 잡히나요? 뒤로 잘 빠졌죠 이거는 저, 와, 이게 애쉬와의 충분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이거가 서마이트 그래도 잡아주고요 그렇죠. 자 애쉬가 그래도 1킬 애쉬가 2킬 안 그렇죠. 됩니다 아 발키리가 이걸 저렇게 되면은 뒤로 버그 아 근데 양아 이거 떼쳐와 버그 둘다 일단 드론 돌려주고 있고요 야, 우리도 너희들 상대로 운으로 지금 매치 포인트 이뤄낸 거 아니다. 자, 보여줍니다. 아 포카리 선수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엘라가 마무리를 오, 안 해주고요 포카리스 정말 침착하게 있습니다. 꺼져, 가스! 오! 나와야죠. 자 그래도 마무리 지어주고 그래서 송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엘라가 체력 많이 긁어주고 스모크도 조심해야 되고요 벽을 잘 끼고 있는 자 그리고 가스탄 그렇죠. 던져주고 아, 이거 아 가스탄 마무리 정말 적절한 곳에 도착. 이거는 바로 던지고 터지자마자 움직였어도 죽었을 피죠. 하지만 폰을 잠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매치 포인트 또 먼저 만드는 거는 데일리온 게임즈입니다. 아하, 다시 한번 데일리온 게임즈. 설마 이거를 자 일단 그래도 복수전은 해야죠. 데일리온 게임즈 연장전에서 그렇죠. 매치 포인트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까 뉴라이프와의 경기와 같은 엔딩이 아니라 지금 뉴라이프에게 1라운드 패배한 다음부터 자 패자조 끝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아, 서로 정말 그냥 농담 삼아서 진짜 서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진짜 자, 서로. 하지만 매치 포인트를 처음에 데일리룸 게임이 가져갔듯이 연장 매치 포인트 또한 우리가 먼저 가겠다. 데일리룸 게임즈. 하지만 그런 또 뉴라이프는 그 우리가 또 역전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정말 명경기에서 누군가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모든 경기 중에서 최고의 명경기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이번 고포컵 주차 명경기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7개의 팀 중에서 지금 뭐 그래도 웬만한 팀들이 경기 한 두세 개 걸쳐 할 라운드 수로 이 두 팀은 그렇죠. 한 라운드에서 꼭 이걸 11라운드까지 다 꽉꽉 채워 써야지 직성이 풀리는 팀들이죠. 아, 요즘에 새벽에 쌀쌀하거든요. 근데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과연 온 레키 선수 이번에도 스폰킬 아웃플레이 시도해 보려다가 빠지고 이제 DJ 부스 쪽에 카메라 위치가 아직도 아 카메라 이번에 제거됩니다. 레키 선수 저 레키 선수 계속해서 지금 위험한 포지션에서 오 살짝 스쳤습니다. 총알이 팔뚝에 긁혔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진지하게 해설을 돌아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블랙비어드가 다시 앞쪽을 막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도 이거 서마이트 사실 그냥 창문을 깰 생각이었는데 발키리가 하필이면 그때 걸어들어 오면서 레키 선수의 이런 전장을 지배하는 그런 슈퍼플레이는 이번 라운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뉴라이프 쪽에 양손 선수가 지금 풀 쪽 당구장 쪽에 있기는 하지만은 전과는 다르게 지금 VIP 라운지 외벽 쪽을 통로로 향하는 외벽 쪽을 부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쉽게 들어가서 멀록 선수가 그렇죠 서마이트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합니다. 자 뚫리고요. 아 그래 블랙비어드가 1킬 추가해주고요. 그렇죠. 애쉬는 엘라 돌아오는 길목 봐주고 있고 상대방 로드 서마이트에게 머리 잠깐 보여주던 얘기. 이거 양송 선수만 지금 조심하면은 멀록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퓨저는 지금 블랙비어드에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아까부터 약간 블랙비어드 설치를 시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블랙비어드 그래도 빠르게 합류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블랙비어드가 굳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큰 창문 쪽에 매달려 있어주는 게 더 좋을 거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떨구고 다시 가나요? 자, 엘라 근데 멀리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떨구고 이제 시간 좀 오래 걸리고 이거 오히려 지금 그나마 포카리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대략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스퍼 선수가 아예 해치 장비에 들더니 다시 큰 창문 쪽으로 갑니다. 자, 남아있는 30초 이거 실화 어차피 못 볼 거 아니까 가려는 거 같은데 이건 뭐죠 또? 이번 다시 또 DJ 부스 쪽으로 이거 제스퍼 선수가 창문을 대신 보려고 가다가 실수로 이거 키트를 들었나요? 멀록 선수 뒤에서 설치하면 되죠? 그래도 자 양손 선수가 지금 뒤로 돌긴 하는데 이거 이거 기다리고, 바로 그렇죠? 대기하고 있었죠.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설치되었고 설치 포카 선수가 1킬 해주고 자 DOG 약간 거칠긴 했지만 설치 성공했고요. 아 미라 빠져나가려다가 각처 잡히고 사망 포카리 선수 체력이 그래도 높지가 않고 결국에는 데일리온 게임즈가 이대로 가기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승리를 가져갑니다. 6대4 연장의 연장입니다. 아 그래도 이 연장전에서는 2대0 승부를 만들면서 1라운드의 복수 그리고 패자조를 거쳐오면서 어마어마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랜드 파이널이 남아있죠. 그렇죠. 와 저번에는 이제 오죽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컨셉은 정말 꾸역꾸역 열심히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일단 저희는 DOG 그리고 영보이즈의 경기 준비된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 지금까지 일단 패자조 결승 중계 3코어 그리고 여름장마였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